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어두운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다윗이 올곧은 믿음의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믿음이 한결같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다윗에게도 어두운 면모가 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 다윗을 기록하시면서 왜 어두운 면모도 기록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아지는 것이 그를 망신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연약한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다 여겨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의 과거에 뜨거운 은혜가 있지만 지금은 무너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도 사랑했던 자가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큰 절망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와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똑같더라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동일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있는 분들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선택 때문에 관계도 어그러지고 질병이 생기고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키시는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종이 된 다윗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영웅이 지금은 살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약탈도 저질렀습니다.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했었던 그의 거짓말이 어떻게 되나요? 그 열매가 처음에는 안전하다 여겨지는 꽃을 피우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서야 하는 사망의 위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사울의 칼을 마주하게 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구하고 절망의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도 절망에 처해 보신 분이라면 다윗의 심정을 혹 헤아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심정이 절망의 단계를 지나서 상황을 도피하고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현실의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오히려 현실을 충실하게 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기스가 방백들의 의견을 듣고 다윗에게 이제는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29장 8절에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의 고백은 지금 사울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기스가 임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시작했었던 그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말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거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다윗이 분명히 눈이 어두워졌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했든지 살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든지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다윗이 있었던 그 자리는 참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하여 친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진을 쳤던 아벡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승리와 환호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번 전쟁도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야 코치 되었겠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샘 곁에 진쳤을 때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니아 비느하스도 죽고 트라우마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벡이라는 그 뜻이 요충지라는 의미를 갖는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져서 절망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왔고 최선을 다했고 일상을 살았는데 지금 내 신세는 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구나 그런 심정을 겪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거짓말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런 신세 가운데 있구나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지켜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안에서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벡까지 함께 해왔던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시글락으로부터 지금 아벡당까지는 8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사흘 정도나 가야 할,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리이겠지요? 이전에는 방백들이 다윗을 몰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터까지 간 것이죠. 아마도 아기스 왕의 계략이 적중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 편에 서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또 자신들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블레셋의 원수와 같은 다윗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방백들이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방백들이 그를 막아서는 거지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행가처럼 번졌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까지 기억하면서 그를 막는 것입니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밖의 일입니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뜻밖의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은혜의 구원의 자리였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기 위해 살육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약탈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했던 다윗을 지켜가십니다. 그가 잘나서 의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것이죠. 아기스의 왕을 통하여서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살기 위해 별짓 다 해봤지만 여전히 더 큰 어려움에 있구나. 그 절망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80km나 되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아, 내가 블레셋에서도 버림받는구나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돌아가면서 반드시 아기스의 이름에 들었던 아기스가 말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묵상하고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삶의 안전과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박차고 그가 있는 곳에서 쾌락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으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붙잡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아버지 그래 종이라도 삼으셔도 감사하겠으니 이제는 받아주시는 그 길로 돌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상황에 있다면 죄책감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밖의 일로 다 막혔어. 그렇다면 오히려 주의 뜻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늘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지요. 살 길이라고 먼저 유혹한 이후에 오히려 패배감과 죄책감과 절망과 더 큰 비극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뜻밖의 일을 만난 우리를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뜻밖의 상황에 놓인 우리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글락 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 삶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분명하게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아, 유학을 갔다 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유익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지 않았던 동기를 주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저에게도 유익이 안 되었고 머문 교회와 그리고 학교에서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갔었던 상황이었지만 돌아왔을 때 몇 개월 동안은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겨졌던 그때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연천으로 가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기 위해서 시글락으로 갔다가 블레셋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안전함, 식솔들을 안전하게 하고 싶었던 다윗의 심정, 아마 저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히고 더 절망에 처해졌을 때 저에게도 그와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사방이 막히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음을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약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 왕을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도 사울이 죽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생존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게 무슨 일이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형편에 뜻밖의 일로 사방이 막혔다. 그러면 주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있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할 믿음을 주소서. 사방이 막힌 것이 주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완전하게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살길, 뜻밖의 일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것이 내게는 감사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로 오늘 완전히 결단하게 하소서. 완전히 진리로 하나님 결론을 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자도 살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살리실 뿐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안 된 것이 오직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했으니 이제 기도하기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다른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믿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29장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죠. 이 시간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 뜻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며 항상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며 항상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막혔던 그때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담을 넘는 은혜의 고백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